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투케 씨도 처음 게임 첫 큐 잡는 거예요. 예, 주한피아노님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세요. 예예. 아, 주한피아노님 생각 감사합니다. 자, 초구는 우리 경남 타짜님이 잡으셨습니다. 자, 초구를 보면은 대충 좀 느낌이 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 느낌이 오는데 팔이 떨리면은 초구가 잘 안 나가요. 근데 지금은 일단 자세 있게 잘 나갔어요. 자, 느낌은 괜찮아. 자, 이유라도 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라 친 느낌을 보니까, 방금 친 우라를 친 거 보니까 이런 우라를 잘 칠 것 같아요. 아, 아주 완전 좋습니다. 2대 0. 저 노노님이 우승자가 돈을 벌고 있습니까? 뭔 소리야. 자, 여기 라인 어디다? 긴각 출발이다. 내각도는 40 떨어지면 된다. 길게 여기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빠질 데가 없죠, 이거는. 조금 더 길게 가도 되고, 짧게 가도 되고. 지금 각도는 내 공이 안에 더 들어가 있는 플러스 각도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맞고 코너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각도잖아요. 코너 깊숙이만 부드럽게 넣으면 됩니다. 자, 3점. 여기서 이제 이 공을 어떻게 해결을 나가냐. 바로 엎드릴 공은 아니죠. 요 정도 생각을 하고 엎드리셔야 되는데, 자, 키스를 여기서 열로 사이로 빼고 내 공을 다이렉트로 쳐야 되는데, 아, 저렇게 멈춰놨다가 저것도 괜찮은데 쪼단으로 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아, 야, 나이스! 자, 4점 쪼단으로 맞습니다. 후구 없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후구 없어. 자, 여기서 이 공이 빨간 공을, 자, 뭐야. 빈쿠션 빨간 공 치고, 우라를 이렇게 끌었다가, 아니, 그쵸. 그 정도 각도는 안 보이고. 와, 지렸다, 이거. 얍! 아예 없네. 야, 일단 4점 좋습니다. 첫 출발. 야, 이것까지 맞았으면은 두께씨가, 야, 장난 아니겠는데? 열심히 쳐야 되겠는데? 자, 괜찮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이 정도 40점 치는데 이 정도, 괜찮습니다. 방송 게임인데 이 정도 치시면 잘 치시는 거야. 아, 그 영섭이 형님이랑 같이 계시는 분이세요? 아, 그렇구나. 짧네요. 그 영섭이 형님이 굉장히 공을 브라운이다. 깔끔하게 치시는데 허정한 브라운. 허큐. 자, 쪼다는 여기서 맞고 이렇게 되돌아 올라오는 거. 자, 우라를 치겠죠. 여기서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원, 투, 쓰리 여기서 좋습니다. 힘비합 좋고요. 포지션 좋고요. 자, 이쪽으로 학구를 치겠죠? 치는데 내공이 어떤 각도다?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각도가 되죠. 내공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더 살짝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툭 쳐서 원 쿠션, 두 쿠션 옆으로 누게끔 천천히. 좋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조금 얇게 치면서 조금 스피드를 붙이셨네요. 자, 좋습니다. 6대 0. 자, 왼쪽에 회전을 많이 줬다. 이거 큐를 들었다. 이거 짱꼬로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죠. 원! 아이고. 자, 저기 큐 스피드가 생각보다 저것보다 더 붙어야 됩니다. 이런 거 칠 때는. 자, 유튜브 좋아요 30개만 더 눌러주시면 미스터 성공입니다, 여러분. 자, 두께서 이공 왔을 때 쳐야 돼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부드럽게 치겠죠. 두툼하게 치면서 회전 많이 살려야 돼. 할 말을 이렇게 만듭니다, 오늘 두께씨. 뭐요? 픽사리 나서 픽사리. 픽사리.
아, 삑사리 났어요, 여러분. 쳐놨어, 쳐놨어. 삑사리. 자, 이 공은 7공이 매우 없는데, 야, 지금 왼쪽 회전을 많이 주고 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쪽 면을 보고 계시는데, 이거는 뭐, 요렇게 돌려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와, 옷이! 자, 박수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야! 야! 이거는 발 4개, 뭐, 물개 박수 좀 뭐, 다 나가야 돼. 위아래. 위아래 박수 다 해야 돼, 여러분. 지렸다. 자, 이 공은 굉장히 살살 쳐야 됩니다. 살살. 살살 안 치면 뒤로 넘어가요, 여러분. 그렇죠. 좋습니다. 그렇죠. 요런 힘배합, 요런, 지금 같은 요런 힘배합이 나와야 돼요. 요런 힘배합이 나와야 여기서 코너바리에서 하는 힘이 줄어들어서 길게 안 빠져요. 그래서 짧게 빠지, 저런 힘배합을 하면서 짧게 빠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치시면 됩니다. 자격이 나타났어요. 야, 시간만 되면 제가 또 나가서 또, 촤! 당신이 경남 타짜요? 제가 뭐 강남 해커라고 들어보셨소? 바로 한번 해주면 돼요, 여기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내일 또 오라고 하셔야 되겠다. 바로 경남으로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삑사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자기 얘기예요. 자, 우라를 치는데 여기서 지금 칠 때 일단 짧게 들어갈 것 같아요. 직접은 안 나올 것 같아. 그쵸? 각도 자체가 내공이 얇게 가니까 짧게 여기서. 그렇지, 거의 이게 눈에 보였어요 지금. 야, 저 주깨시가 저도 솔직하게 홈그라운드니까 이길 것 같았는데, 자, 뒤져 있네요. 자, 이게 떨어진,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깊숙이 그냥 지나가면은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깊숙이 들어가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보이죠? 그 앞에 떨어지는 거죠. 어, 여기서? 야, 잘 치셨다. 혹시 강남 전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강남 전호. 자, 우라를 치는데 이건 거의 맞아있다고 봐야죠. 코너 들어가는데 당점을 어디를 설정을 하냐, 그게 중요합니다. 당점을 너무 얇, 그쵸, 당점을 왼쪽을 주는데 7시를 주고 들어가냐, 8시를 주고 들어가냐, 9시 들어가냐, 10시 들어가냐. 10시는 아니겠고 9시도 되는데 9시면은 많이 두꺼워야 되겠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 한철봉님, 그런 멘트는 좀 그냥 그 두께 맞추는 게 쉽습니까, 함철봉님? 나이스 공 맞잖아요. 자, 11대0. 이거 거의 전에 조건희 선수가 와서 게임을 쳤는데 두께씨가 14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끝날 때 잡혀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뭐 두께씨가 잡을 수 있으려나? 자, 1쿠션, 2쿠션, 3쿠션. 자, 짧게, 여기서 한번 나갔네. 와. 자, 두께씨 쫓아가자. 자, 이거 학구 쳐도 되고, 학구 양빵이야. 학구 양빵이야. 학구 쳐. 제발 학구 쳐. 제발 부탁이야. 이거 우라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멀리 있고 면을 쳐야 된다는 거든. 지금 이게 짧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짧게 빠질 확률이. 어, 짧게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 그렇잖아.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 학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우라치는 공이 아니야. 자, 떨어지는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떨어지면 되죠. 당점을 내렸다는 거는 일족구를 살짝 두툼하게 쳐서 살짝 회전 먹고 핑퉁을 약간 이용하는 거예요. 핑퉁 못 이용했어. 근데 그래도 여기서, 그렇지, 이거 살짝 못, 당점이 저거보다는 조금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 당점이 오른쪽 당점이 요 정도 주셨는데, 그 좀 많이 끌려가지고 지금 길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한 3시나 2시 요 사이, 뭐 스트로크도 좋은 거지, 중요하지만은. 아, 나이스. 아, 곰돌탱이는 사기다마는 아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자, 개구했어요. 여기서 얍! 어, 씨, 안 맞아버리네 이게. 이러면서 공 열렸네. 두께씨 죽어있네. 이 경기를 여기서 득점 못하고 이렇게 공을 열어줬다는 거는 거의 이 경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한철봉님, 그렇게, 그런 지적질, 그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자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봐봐, 스트로크 자체가, 그렇게 큰 스트로크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되나? 되나? 맞았나요? 맞았네. 삑사리가 많이 난다고 비틀기가 많아서 그럽니다. 비틀기가 임팩트 순간에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치는 순간에 비틀기가 많아서 그래요. 자, 이건 제끼라웃 한번 보여주시죠. 제끼라웃? 당점이 높은 거 보니까 제끼라웃은 아니고 그래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파이브, 식스 이렇게 세게 치겠죠 이런 거. 와, 나미로 치죠. 이거는 바로 다이렉트로 치셨네 이렇게. 여기서 역전극 기대하자. 진짜로. 자, 학구 레이즈 짧게 치겠죠. 자, 원 쿠션, 투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짧게, 내공이. 자, 여기다 10 정도 떨어뜨리는 거죠. 여기 라스트 쿠션을. 너무 짧다, 이거. 두께 봐. 뭐, 장난하네? 뭐, 놀러 왔네? 그렇게 쳐서 밥비를 먹고 살겠니? 어이? 또열 확밖에 안 해, 또 우리 두께 씨가요. 자, 여기서 공이 어려우니까,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파이브 쿠션. 되겠냐고. 원, 투, 많이 길죠. 쓰리, 포. 그러니까 지갑이 지금 빵빵하니까 우리 두께 씨가 지갑에 16,000원이나 있으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지금. 여기 딱 2,000원만 있어야 되는데 연습국 각이지. 나스 떨어지는 각 어디다? 여기다. 내공 회전은 자 옆단을 주고요. 좋다. 쫓아갈 수 있어 지금 보니까. 제가 동생이에요. 나이를 묻는 거 실례예요, 실례. 나이를 물으면 안 돼. 자, 원쿠션. 두툼하게 쳐도 돼, 두툼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돼.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돼요. 좋았다. 여기서 지금 원쿠션, 여기서 투쿠션으로 날아가는 각도만 옆으로 이렇게 많이 안 구부러지게끔 해놓으면 돼. 일적으로 두껍게 치면서. 안전하다는 걸 보고 스트로크 좋다고 하는 거죠. 자, 원 쿠션, 투 쿠션. 그리고, 안전하면서, 스트로크 좋다는 거는, 안전하면서, 저거는, 다음에도, 저런 스트로크로 계속 잘칠수 있겠다. 그리고 저거 쥐어짜는 느낌이 아니다. 편하게 치는 스타일이다. 기본적으로 그게, 느낌적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요. 스트로크 좋다는 거는. 아, 안 올렸다고? 저래, 저래. 1점 올려주세요. 아까 1점 안 올려드렸어. 아, 연기 좋구요. 아, 그래? 아, 연기 지렸어요. 그러니까. 스트로크 좋다는 건 안정되고, 불필요하지 않고, 공에 군더더기가 없고, 아, 이거 빠졌네. 이때 쫓아가야 돼. 두께 씨는 이때 쫓아가야 돼. 알차게 당하고서 속으로 아, 이걸 얘기해야 되나? 아, 이씨, 내거 올려줬나? 안 올려준 것 같은데 얘기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자, 여기 떨어져야 되는 40 떨어져야 되는데 내 공이 조금만 두껍게 치면 깊숙이 맞죠? 또 얇게 칠 수는 있어. 회전력을 잘 살려야 돼. 스트로크 좋다. 좋아요. 1점. 예, 삑사리가 나는 이유는 아마 비틀어져서 삑사리 나는 확률이 거의 뭐90% 이상이라고 봐야죠. 뭐야, 이 스트레이트 씨깎기 유리우스는. 맞자마자 뭐 이렇게 바로 일자로 끌어. 한번 꿀렁이면서 갔어야지. 왜 그래야? 그러지 마, 두께 씨. 아, 이건 아니죠.
저는 미디엄 투수입니다. 미디엄. 골이나 미디엄. 처음부터 조금. 저거는 당점 미스라고 봐요. 당점이 너무 낮지. 저게 팔로우 깊이에도 문제가 있고 당점 문제가 있고 뭐 두께 문제가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맞은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거는 야 질이었다 이거. 아 나이스. 아 제 스구스를 잘 못 잡게 했을 방법이 있나요? 아 그 방송 지금 여기서 바로 말씀해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쉬운 게 아니네요. 자 여기 20라인 아이고 많이 두꺼워 하지만 안 맞네. 저는 한 20년은 되죠. 20년은 자 공이 계속 열리고 있어. 우리 두께씨가 자 여기서 두껍게 겨냥을 하는데 1접구 키스를 뭐 여기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내공 밀릴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쉽게 엎드릴 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이런 공이 바로 쉽게 엎드려서 쏴야 될 공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1접구 키스를 저 사이로 빼서 당점을 좀 더 낮춰서 쳐야 될 공인지. 아. 뭔 말이야? 아시는 분 영상 보면서 설명하는 건가요? 뭔 말이야? 자 여기 떨어진 데 어디다? 10이다. 여기서 1쿠션, 2쿠션, 3쿠션, 4쿠션, 5쿠션 이렇게 좋습니다. 얍! 빠졌어. 자 15대5. 자 이거 우라쳐야 이거 학구 칠 수도 있지만 이거 우라칠 수도 있어요. 학구도 칠 수도 있고 이 두껍게 키스 열로 빼고요. 내공 옆으로 갖다 놨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렇죠. 아유 너무 내렸다. 자 우라치면 되겠죠. 키스 여기서 이렇게 빼고 여기서 치는데 당점을 내려서 회전을 많이 주고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갈 것인지 그렇게 가는 거죠. 지금 두께씨는 죽어 있지. 그럴 수 있어. 오늘 처음 치는 거잖아. 아. 아, 당점을 내리는데 저런 걸 내릴 때 두껍게 칠 거잖아. 그 거리가 요 정도 거리잖아. 그러면은 당점을 지금 치는 게 만약에 3시였다 그러면 2시로 올릴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개지렸다. 살발지렸다. 와 좋습니다. 30 떨어지는 라인이 아 진짜 너무 잘 치는데 1, 2 여기서 이렇게 할 건데 키스 이쪽으로 빼죠. 그렇죠. 좋습니다. 신비압 좋고요. 두께 좋고요. 포지션 더 좋고요. 아. 자, 여기서 이거를 치기에는 키스가 살짝 키스 베이비가 있는데 다이렉트 길게 치면은 여기서 2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에서 키스가 보여요. 야, 빠졌어. 저렇게 자신 있으시니까 바로 엎드렸겠죠. 와. 나이스. 자 좋습니다. 이 우라치는데 아까 두께씨랑 그 비슷한 우라인데 그거보다 쉬워요. 당점을 많이 내렸어요. 그럼 키스를 열로 뺄까요? 이렇게? 아 절로 뺐어. 와 그러면서 당점을 내리면 지금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팔로우로 밀라고 했는데 역시 많이 내린 만큼 내 공이 지금 짧게 좀 빠졌죠. 테이블이 부드러우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많이 좀 저렇게 쳤을 때 마스터에서는 약간 회전이 풀려서 짧게 빠지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 전에 지금 치셨던 경남 타짜님은 저번 주에 쳤던
제네시스보다 뭐 비슷하거나 뭐 약하지는 않은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비슷하거나 약하지는 않은 느낌은 있는데 좀 약간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속도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예. 자, 여기서 흰공을 치는데 짱꼴라를 치겠죠. 쳐서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원원 이렇게 옵션 맞고, 아이고 깊숙이 들어갔어. 이러면은 다이렉트는 아니, 폭 이쪽으로 힘들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단점을 찾자면 공의 탄력을 조금 못 실으는 것 같아요. 저렇게 지금 내 각도가 약간 각대로 다니는 거는 잘 치시는데 약간 내 공을 두툼하게 치면서 탄력을 실어서 치는 방법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 자, 잘 친 것 같아. 아, 너무 두껍게 맞았네. 얍! 아, 안녕하세요. 인사드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자, 짱꼴라 맞아 있죠, 이거는? 쳐서? 여기 20, 여기 센터 맞아도 원쿠션? 투쿠션? 회전 많이 살려야죠, 많이. 더 뒤로 가도 돼요, 많이 살리면. 뭐요? 이러면 회전을 많이 안 살린다는 얘기죠. 어, 잘 쳤네. 이렇게 깊숙이 넣으면서 회전량을 여기 11시 정도 방향을 주냐? 여기서 이렇게 더 빳빳해 세우면서 회전량을 10시, 9시 이때를 주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적구가 내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얇게를 설정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 뭐야, 나 진짜 잘 쳐놓고. 아, 왜 이러지? 테이블이 좀 부드러울 거 생각을 하고 치는 거니? 아니 몸이 안 풀렸니? 자, 짱꼴로도 만다. 여기 쳐서 원쿠션만 딱 해놓으면은 여기서 여기 여기로 가면은 회전 다 주고 살리면 돼요. 하나 둘, 저 깊숙이 들어갔죠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 그쵸? 원쿠션 지점이 맞는 순간에 지금 여기로 들어갔죠. 여기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된다? 더 짧아지겠죠 들어가는 각도가 지금처럼. 근데 이적구가 저렇게 지금 만약에 이적구가 여기 있었어. 그럼 저렇게 치면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코너처럼 코너로 들어가면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더 앞에 떨어뜨린 거죠. 이렇게 뭐요? 키스로? 화가 난다. 화가 나. 자, 쓰리가락을 치나요? 들어오는 라인 어디다? 여기 40보다는 조금 짧은. 요 정도 떨어지면 되겠네. 40 정도 떨어져도 되겠네, 40. 지렸다. 야. 자, 오늘 하루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지적질 자제해 주세요. 매일 보시는 분들도 자제를 하고 있는데 처음 보면서 지적을 하고 있어. 지적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단 바리우스를 칠 수도 있고 더블을 바로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당점으로는 바로는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게 3단을 보시는 건데 이런 거 방금 전에도 약간 내 공을 탄력적으로 탕 약간 던져놓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공에서 조금 약간 이런 데서 그나마 빈틈을 찾자면 이런 데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잘 치자. 뭐야? 아니, 아, 잘 쳤어. 들어가긴 했어. 뭔 두께를. 나 어이가 없네, 여러분. 지금 이 공은 진짜 어이가 없네. 뭐 키스를 이렇게 해서 저 만으로 뺐다고? 와. 확실히 지금 팔이 안 나가요, 여러분. 확실히 팔이 안 나가. 회전 다 살아 있어야 돼. 회전 여기서 옆으로 확 누워야 돼. 누워! 서! 어!
맞았어, 맞았어. 야, 진짜 여기서 지금 라스트에서 이렇게 안 누웠으면 무조건 없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회전이 또 여기서 적절하게 풀려줘야 돼, 지금처럼. 야, 그래서 맞습니다. 기본 당점이 1시, 11시. 그 사이에서 노는 게 좋아. 여기서 1시, 11시? 1시, 11시가 아니라 기본 당점 1시, 11시, 10시, 2시. 여기 당점에서 노는 게 좋아요. 야, 뭐야, 이거? 오늘 팔이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두 개씩. 완전 안 나가는 거라 보면 돼요. 그냥 시합 때 여러분, 어저께 시합 갔다 왔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못 쳤어요, 여러분. 훨씬 못 쳤어, 어저께 시합에서는. 훨씬 못 쳤어. 그래서 제가 뒤에서 힘 빼라고! 힘 빼라고요!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자, 이거 다대리 유스를 칩니다. 원 쿠션, 코너 깊숙이 조금 앞에 떨어지는 거죠. 지렸다. 친다고? 나갔죠? 나갔어. 이렇게 부드럽게 톡톡 치는 거는 좀 발군이에요, 실력이. 아니, 어저께 그 동두천배 나갔었어요. 동두천 나가서 저 5탈 했습니다. 5탈. 32강에서 죽고 두 개씩 1탈에서 그냥 푹 자고 쇼파에서 당달령도 3탈인가 했는데 에버리 내 4탈인가 3탈 했어요. 에버리지가 참가자 중 1등이었어요. 당달령이. 완전 안 되네. 완전 안 되네. 아, 쿠드롱 Q는 좀 세죠. 쿠드롱 H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골이나 미디엄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저 지금 계속 오래 쓰고 있는 건데 골이나 블랙 미디엄입니다. 블랙 미디엄. 그거 괜찮아요. 제가 뭐 골이나 광고를 하고 있지만은 그 사실 Q보다 더 좋은 거는 팁 같아요. 골이나에서는. 아, 우승 경력 한 20번 정도 한것 같은데요, 우승. 다대 당점은 기울기마다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다들 칠 건데, 내 공이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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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울기가 다 틀리잖아요, 여기서. 다 틀리죠. 자, 21대 10. 자, 여기서 떨어지는데 여기 어디다? 50이다.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된다? 생각보다 깊숙이 가야 된다. 지렸다. 지렸어. 먹어 있다. 얍! 짧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당점이 낮으셨어요, 저것도. 당점이 생각보다 낮았어. 내 공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여러분? 맞으면 자동으로 꺾이는 기울기로 돼 있었잖아. 이런 거 지금 당점은 제 느낌에는 여기서 자기 수구 위치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빠져 있을 때 저는 당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당점 더 높아졌으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권 더블로 지면 치수로 해야 되는데 또 예, 아, 그 얘기 듣겠냐고 두께씨가 여러분 안 들을 거 아니야. 아,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코너 깊숙이보다 조금 앞에 떨어뜨릴 건데 좋습니다. 골이나 블랙이나 쿠드롱 M이랑 조금 골이나 블랙 M이 조금 더 처음에 붙여놨을 때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아요. 자, 오마워치 똑같이 그렇죠. 이거 똑같이 치는데 이것도 깊숙이 들어가야 돼. 생각보다 아우라구나. 어쩐지 예비 퀴즈를 파이팅 있게 하고 계시더라. 아, 좋다. 요 정도 치시면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겠죠. 역대급. 거의 처음 등장에 요만큼 치시면은 굉장히 잘 치시는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5 쿠션으로 칠 건데, 다이렉트 치시네. 길죠? 네, 잘 치십니다.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프리카를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 누르신 분들.
아, 골이나 레드M은 어떤 거냐면 지금 두께 씨가 붙이고 있는 게 레드M인데 저는 블랙M을 붙이고 있어요. 약간 더 골이나 M이 약간 좀더 살짝 딱딱한 느낌이 더 들어요. 살짝 딱딱한 느낌. 골이나 H보다는 무르고 골이나 블랙M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 자, 빵꾸 부드럽게 쳐야 되겠죠. 봐보세요. 맞고, 많이 튕그러지지 않을 정도의 느낌. 그렇죠. 이런 느낌 좋다. 근데 넘어갔나요? 아, 좀 빨랐어. 저런 느낌으로 쳐, 지금 저런 부드러운 느낌으로 쳐서 원쿠션 맞고, 공을 맞고 나서 많이 꺾이지 않는 저런 임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저런 거는. 누가 또 비판을 했는데? 아, 나. 아, 한번 누르신 분들은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희가 유튜브가 다른 것처럼 제목을 바꾸면은 영상이 자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업데이트가 되면 좋을 텐데 제목을 바꿔도 그냥 실시간 트레이닝 뭐 6시간, 7시간짜리 계속 연결이 되니 그래서 저희 편집해 주시는 형님이 그냥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나눠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런 일이 덜될거 아니야. 그런 기능이 되면은 아프리카는 되는데 저거 왜안 되지?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자, 갇혔네, 갇혔어. 우리 집게 씨는. 인생이 여기 있네, 바로. 갇혔어. 갇힌 인생. 자, 땅 때려서 점프가 되면서 당당당. 저렇게 할 겁니다. 근데 두께가 너무 두꺼웠죠. 저희 방송이 약간 어그로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약간 좀 비하 이런 멘트들도 없는 방송이고 나이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가끔씩 뭐 고등학교 대학생 뭐이 정도 애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저희 방송을 시기하는 분이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저희 방송 시기하는 분들이죠. 야, 아, 야, 나 저거 너무 부러워. 저런 공 왔을 때 저렇게 깔끔하게 치면 얼마나 좋아. 저런 거 얼마나 많이 오는데. 아, 이렇게 깔끔하게 되시나? 예, 감사합니다. 막 재밌게들 보세요. 떡인 것 같다. 떡안 되는 게더 좋아. 떡안 돼야지 이게 오버워싱이 더 좋은데, 떡 되면 여기 있고, 내 수구가 여기로 가잖아. 아, 여기 있고. 떡안 되는 게더 좋았던 것 같아. 아, 그래도 이 공은 우라 레지를 치는데 키스를 여기로 빼고, 내 공을 이렇게 걸어줘야 돼. 이게 될란가요? 안 되니까 쓰리 가라. 요거는 거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공식. 일적 떡이 돼갖고 일적구 수구가 열로 외자 내 수구가 열로 가고 일적구 열로 갔어. 그러면 얘 쓰리 가라고 칠 공이 있어. 이 공은 그냥 치는 방법이 공식으로 정해져 있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거는 스피드가 어느 정도 스피드로 떨어지냐 이 차이 때문에 좀 틀린 건데 거의 저거는 35에서 30 사이에 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테이블마다 좀 틀릴 수도 있죠. 반발력이. 나이스. 야, 복수전. 아, 내가 진짜 여러분 이 방송이 좀 지금 3시가 넘었는데 좀 두께형이나 다음 달에 들어옵니다. 지금 다음 달에 들어와요. 야, 지렸다. 두께형이나 쪼갱이 퇴근을 해야 되는데. 아, 이번 기회 거의 끝나겠는데? 응? 거의 끝나겠어. 거의 끝나겠어요.
땡큐. 저 고리나에서 나 다음 달에 풀세트 들어오시면은 그거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죠? 자, 원쿠션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 된다. 일적거 어디? 여기. 아, 나 미치겠다. 아. 경남 타짜님 너무 세신데 여러분? 너무 세! 에버리지 뭐 20이닝 됐을래나요? 몇 이닝이에요? 몇 이닝? 20이닝. 아, 역시 제 느낌이 맞았어요. 딱 20이닝 셉니다, 여러분. 누구? 김강현? 김강현? 뭐, 이공 또 쳤어? 방금 전에? 뭘 쳤어? 여러분, 뭘 개질인 거친 거야? 예? 뭘친 거야? 나못본 사이에도 뭐가 들어간 거야? 단장단. 단장. 이게 쳤네요. 단장단. 요렇게. 그죠? 야. 두께씨가 얼마나 공룡, 알도 공룡알처럼 보였으면은 저런 공을 마음 놓고 편하게 칠수 있다. 야, 상대방이 만만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거는. 그러면 안 되지. 자,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얇게만 맞추면 들어가죠? 뭐, 그렇게 재수 없으려고. 이 사이로만 세면 안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니까. 뭐야, 이건 아닌데? 긴데? 된다고? 길잖아. 아, 세워치기로? 단장단 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앞에서 뭐 이러고 있어 치고 어? 아, 미쳤네? 아, 끝났겠죠 여기서? 야, 자, 우라를 치는데 이 공을 얇게 끌어서 1쿠션, 2쿠션, 3쿠션 안 맞으면 5쿠션. 너무 과 무리한 샷은 필요 없죠. 뭐야? 여기서 또 여유를 보여주신다. 처음부터 너무 두껍게 재시더라. 두께야! 하이런 한번 가자! 본인의 하이런은 18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인의 하이런까지는 필요 없고, 17점만 나와도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께야! 나머지 16점! 당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북산고 감독이 그랬죠. 북산고 감독이 아니라 그 어디지? 산안고등학교인가? 전덕교 있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지랄하고 차 빠졌네. 그 부금을 쓸 수가 없어. 우리 유튜브로 같이 키면은 쓸 수가 없어. 저작거리 걸릴 수가 있어. 아, 복수전. 자, 그러면은, 아, 복수전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어보고. 된다고 그러면 치고. 안 된다 그러면 뭐 내일 치면 되고. 뭐 오늘 바로 가시겠어? 서울 오셨는데 서울 구경 며칠 하고 가시겠지? 오! 아, 끝났습니다, 여러분. 야! 야! 지렸다. 지렸어.